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오늘 시장 상황이 상황인 만큼 연장 방송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1부는 마무리했고요. 2부 다시 지금 진행 중인데 시장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저점 여기 지켜야 된다 했는데 코스피는 다행히 지키면서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앞전 직전 저점 607 무너뜨렸습니다만 일단 여기를 강하게 돌파한다면 612 인근에서 밀려 내려오고 왔다 갔다 좀 할 수는 있겠으나 자 오늘의 저점을 추가로 뚫고 내려가는지 여부 좀 체크하시자. 자 외국인이 그죠? 초반에 선물 한 1000개 정도 사주다가 다시 밀어버리면서 지수 하락 유도했고 다시 걷어들이는데 이거 강하게 좀 플러스권으로 끌어당겨야만 한다. 요 정도 상황 체크하시고 앞전 방송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잠깐 좀 지켜봅니다.
자, 혹시 종목 상담하고 싶은 거 있으면 뭐 올려보십시오. 종목 상담이 사실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뭐 위로 잘 가고 있는 종목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체크하고 싶은 종목 있으면 한번 올려보십시오. 자, 지금 보면 기관이 그래도 연기금과 금융투자에서 코스피 매수세 들어오면서 좀 받쳐주려고 하는 시도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도 매도 규모는 좀 줄이는 듯합니다. 코스피는 기관이 쭉 사주고 있고요. 자, 코스닥은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방향성 아직 나오고 있지 않고, 기관은 추가 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콜 옵션 개인이 매도하고 있고요. 매수세 늘어나가던 것좀 줄이고 있는 정도, 정확하게 풋 옵션은 계속 사 나가고 있습니다. 자, 선물은 기관이 사주고 있고, 외국인은 지금 현재 매도. 자, 그래서 여기 저점 부위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 못 올라가는 게 일단 기본이라 했는데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점이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저점을 깨버리면 뭐로 바뀐다? 저점이라는 것은 이렇게 지지하려고 하면서 여기를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 건데, 깨버리면 저항으로 바뀝니다. 자, 그럼 현재 포트폴리오 외국인 수급 상황 체크하자면요. 오늘 삼성전자 여전히 외국인 매도 나오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더 이상 밀리면 참 곤란한데. 카카오도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엔씨소프트.
자, 셀트리온도 외국계 매도 있고요. KMW. 자, 고점 갱신 이후에 시장 안 좋은데 참 그나마 이게 대장이거든요. 밀렸던 것 그래도 땡겨주는 반등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SDI도 주춤주춤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이 나쁘지 않다 그랬거든요. 여기 상단에 있는 종목들은 추세 유지하고 있는 거 많아요. 여기 살수 있는 자리입니다. 디어도 마찬가지고 여기 딱, 그죠? 여기 상단에 있는 것들은 추세가 다 살아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현대차 조금 시원찮아요. 낙폭 심합니다. 그러니까 기아차 하는 거 아닙니까? 기아차. 여기 뚫고 올라가면 되는데 아직까지 못 뚫고 올라가고 있어서 그렇지 현대차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나마 살만한 자리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뽑아놨거든요. 폭락 있습니까? 잘 없어요. 파세콘 뺍니다, 이제. 이거 추세 다 무너졌어요. 여기, 이거 창문형 에어컨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관심있게 봤는데, 무너지니까 뺍니다, 이제. 일진 다이아는 조금 더 지켜봅니다. 에스원 이거 날라간 거 보십시오. 야, 참. 자, 휴대폰 부품도 그리고 KMW도 약세고 코스피 저점 깼습니다. 아, 코스닥입니다. 코스피도 저점 깼어요.
자, 외국인이 선물 매도세에 늘어나가고 있고, 현물에서도 매도세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환율 한번 체크해 볼게요. 환율 1203원입니다. 환율 저기 위에 있어요. 자, 1번 추가로 마이너스 1%대 하락. 여기 깼기 때문에 이제 올라와도 이제 여기 저항 역할을 할 거거든요. 상당히 문제 있고, 아직까지 중국은 개장 안 했습니다. 현재 해외 선물, 미국 선물 한번 체크해 보면 낙폭 약간 땡기네요. 0.06% 하락, 다우. 그리고 나스닥은 0.10% 하락. 여기가 60일 지지권이니까 여기 강하게 땡겨 올려야 돼요. 오늘 강하게 땡겨 올리면 그나마 반등 한번 노려볼 수 있는데, 밑으로 추가로 빠지면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시장의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옆쪽에 다른 업종 섹터 나눠 놓은 거 있는데, 자동차 부품 쪽으로 약간 돌아서고 있는 거 보이고요. 자, 여기 있는 게 코스피 시총 상인데, 석유 화학 쪽 약간 빨간 분도 들어와 있고, 나머진 다 약세고, 눈으로 보시다시피 제약 바이오는 첨생법이고 뭐고 상관없이 빠지고 있어요. 그죠? 5G 휴대폰 부품도 반등 넣을 듯말듯 하다가 다시 밀려버리는 상황이고, 코스닥이 저점 깨고 계속 밀리고 있거든요. 마이너스 2.06% 하락입니다. 야. 코스닥을 안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코스닥 하나도 없죠. 좀 전에 팀 K 인원 중에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KMW, 이거 수익권이거든요. 이거 다 던지라 그랬어요. 그죠? 올라가도 내거 아니고, 그죠? 피해야 돼요, 피해야 돼. 자, 그럼 빠르게 업종 대표 죽은 군들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기 있는 것들 별로 던지고 싶은 생각 없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켜봅니다. 지켜보고 다른 종목들 한번 돌려볼게요. 과연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삼성전자도 상당히 좀, 이제 강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만약 깨고 내려오면 별로 안 좋은 모습입니다. 하이닉스도 20일 지지하면 좋았는데, 20일 지지하면서 강하게 양봉 섰으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처지려고 하고 있으니까 좀 별로고요. SDI, 여기 박스권 상단 돌파 이후에 잘 버티고 있습니다. SDI가 관심 가질 필요 있어요. LG전자 밑으로 더 빠지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기 이야기 한번도 안 했어. 별로. LG 디스플레이도 이야기 한 번도 안 했어. 밑으로 그냥 폭포수처럼 빠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좀 시원찮아요. 기아차, 상단에서 지금 방향성 다진하고 있는데, 위로 강하게 좀 가줘야 되는데, 좀 시원찮긴 해도 아직까지 완전 다 무너진 건 아닙니다. 모비스, 여기 고점대 돌파 이후에 단기 박스권 이루고 있고, 나쁘지 않고. 한국 조선 해양 안 좋고, 현대미포 안 좋고, 대우조선 해양 안 좋습니다. 삼성 중공업도 안 좋고, 조선주가, 대우조선은 해양이 무너지기 전에, 여기 무너지기 전에 괜찮았는데, 무너지면서 이제 조선주 다안 좋습니다. 일본이 조선도 태클 걸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업황이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고, 건설주도 시원찮습니다. 상승 쪽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안 좋아요. SK텔레콤은 여기에서 여기 박스권 이루려는가 보다 정도, 그죠? LGU+도 마찬가지. 아직까지 다 우하향이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신세계 저점 깨면서 막 내려가고 있습니다. 야, 참. 화장품, 면세점 이쪽 다 무너졌어요. 롯데쇼핑도 저점 더 깨고 내려가고 있고요. 이마트 안 좋습니다. 한 번을 이야기 안 했어요. 포스코, 현대제철 다안 좋습니다. 철강주. 화학주도 오늘 그냥 잠깐 반등하고 있어서 그렇지 시원찮고, SKC는 괜찮아 보입니다. 여기 관심 종목군에 있어요. 자, SKC 조금만 더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화학산업,
화장품 원료, 반도체 부품, 중계기, 필름 산업. 자, S오일이 240일 하나 올려놔놓고 위에 있고 탄탄하게 다지는 모습. 네이버는 너무 많이 올랐고요. 밑으로 내려와야 관심 가질 겁니다. 내려오면 땡큐하고 사놓을 거예요. 여기 밑에 내려오면요. 네이버 있을 텐데 여기 있죠. 꼭대기이기 때문에 여기 밑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려와야 돼요. 여기 빨간 거 돌아가는 거 보이죠? 시장 지금 마이너스 1.4% 하락 중입니다. 코스닥은 2.23% 하락입니다. 포트폴리오 반은 플러스, 반은 마이너스. 그것도 1%대. 그죠? 앞에 까진 거 있지 않았냐? 손절했죠? 그죠? 손절하고 추가 하락 안 두들맞고 있습니다. 100% 다못 먹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100% 먹는 사람. 손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손절하고 여기 있는 종목으로 추가했잖아요. 더안 빠지고 더 올라가고. 그러면 양쪽으로 곱하기 2로 이득인 겁니다. LG전자하고 대우조선해양 손절했어요. 여러분들. 더 빠지고 있습니다. 한번 볼래요? 더 빠졌습니다. 더 빠졌어요. 여기서 던졌습니다. 여기서. 더 빠졌어요. 음식료도 안 좋아요. 음식료 좋아 보이는 거 거의 없어요. 안 좋습니다. 은행도 안 좋습니다. 금리 인하하고 하는데 뭐 좋을 게뭐 있겠습니까? 그죠? 증권주도 안 좋아졌습니다. 많이. 그죠? 보험주는, 보험 지급되는 부분 확대, 이런 부분 때문에 안 좋고요. 웅진코웨이는, 인수입니까? 그 이슈 있던데. 어쨌든 한전이 슬슬슬슬 돌아서고 있습니다. 한전도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관심 약간 있어요. 제일기획하고 제일기획이 스트레이트로 밀리긴 했는데 얘가 끝내주게 올라왔던 애거든요. 그래서 조금 관심 있어요. 자, 특징이 뭡니까? 그나마 그래도 우상향하고 있는 걸 관심 가지지 않습니까? 한전 이런 거는 이제 돌려낼까? 이러고 돌파하고 이렇게 하면 돌려낼까 싶어서 여긴 단기적으로는 돌려냈거든요. 이 관심 가진다니까. 밑으로 푹푹 빠지고 있는 건 관심 없어요. 자, 제약바이오 한번 체크해 볼까요? 셀트리온 저점을 깼습니다. 17만원 밑으로 더 빠지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빠지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 빠지고 있고, 휴젤. 그나마, 그죠? 여기 우상향 유지하고 빠진 게 얼마 없으니까 그나마 버티고 있잖아. 신라젠 한껏 점으로 두방 두드려 맞고 있고요. 헬릭스미스 꼭다리 잡았다면 그냥 사자마자 많이 빠지는 거 아닙니까? 바이오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올라간 거뭐 제대로 된거 하나 있습니까? 없어요. 다 빠지고 있어요. 거의. 매지온 이 급등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해낼 확률 되게 떨어집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삼바 안 좋고요. 좋아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에 비하면 치과, 의료기기 이거, 디오 이거는 관심 좀 가져볼 만한데 시장 너무 안 좋으니까 그냥 관심만 가지십시오. 여기 있을 겁니다. 여기 있죠.
이렇게 다 돌려보면서 뽑아놨다 이거죠. 야, 삼성전자가 2% 가까이 빠지려고 폼 잡네. KMW 오이 솔루션은 아주 양호하게 가고 있는데 너무 고점 부위라서 들어가기 힘들어요. 나머지는 주춤주춤하면서 처지고 있고 거의 다 처졌어요. 그죠? 5G도 KMW 오이 솔루션 정도 말고는 하기가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RFHIC도 시원찮아졌어요. 그죠? 다 추세 흔들흔들하면서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휴대폰 부품은 슈프리마 그 강하던 것30% 먹었던 거 이거 그죠? 무너졌습니다. UTI가 그나마 버티고 있어. 우리 여기 있을 겁니다. 여기 있죠? 그죠? C9 텐텍 이거 비교적 고점부에서 흔들흔들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기 힘들고요. 자, KH 바텍 완전 무너졌습니다. 와이솔 무너지기 일보 직전. 파트론 여기서 올라갔어야 되는데 무너졌기 때문에 또 별로. 파워로직스, 인탑스, 그죠? 야, 인탑스가 그래도 좀 버틸라고 노력한다, 이게. 그죠? 제가 인탑스, 그죠? 가지고 있다 손절했거든요. 자, 그나마, 그죠? 여기 인근인데, 그나마 다 왔잖아, 그죠? 한번 치고 하면, 만약에 들고 있다 해도 플러스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세 강한 거를 해야 돼요. 추세 강한 거를. 나머지는 별로 볼 필요 없습니다. 다 빠지고 있어요. 남북경유 한번 볼까요? 자, 괜찮 그냥 이름 안 되고 넘어갑니다. 괜찮은 거 하나도 없어요. 전부 밑으로 다 꼬꾸라져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있는지. 하나도 없어. 우상향 하나도 없습니다. 다 꼬꾸라졌어요. 할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꼬꾸라져 있어요. 전부 다할거 없습니다. 그럼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이쪽 한번 볼게요. 자, 웅진코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인수 관련되어 있는 그 부분 좀 이슈 있는 것 같고요. 쿠크홈시스. 그죠? 요것도 약간 관심은 있어요. 그죠? 나머지는 거의 다 이제 무너졌기 때문에 여름, 물론 지금 8월이니까 한 보름에서 뭐 잠깐 바짝 더 팔릴지 몰라도, 그죠? 선반영 됐다. 폭염. 폐기물, 인선이엔티, 와이엔텍, 이게 다 무너지고, 코엔텍이 살아있기 때문에, 코엔텍이 눌려주면 관심 가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일정하잖아. 이런 거 관심 안 가진다 그러잖아. 지금 현재. 뭐 관심 가진다? 올라탄 거 눌려주면 이거 관심 가진다고? 이거 벌써 며칠 전부터 올라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거 뭐 적절하게, 만약에 접근했을지도 이거 플러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죠? 어디? 일률적으로 말하지. 어떤 거는 어떤 잣대를 대고 어떤 거는 어떤 잣대를 대고 하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밑으로 꼬꾸라진 건안 봐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폭락장에서도 비교적 잘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LG 이노텍 안 합니다. 이런 거. 여기 인근에서 관심 있었는데 대박 무너졌기 때문에 안 해요. 자, 후성 여기 상승 이후에 눌림목 구간 이거 오늘 가는데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시스템 메모리 쪽이 모양이 조금 그나마 좋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갈수록 점점 안 괜찮아지죠? 그죠? 자, 핀테크 관련. 나이스 신용 정, 아, 평가, 아, 나이스 평가 정보. 자, 좀 무너졌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비빌 언덕이 있어요.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여기, 어디 있을 겁니다, 여기. 있죠, 여기. 그죠? 여기 인근부터 이야기 했고, 올려놨을 겁니다. 야, 잘안 무너져요. 이걸, 여러분들, 한 8분 계신데, 이거,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생각 잘 한번 오늘 곰곰이 해보십시오. 그죠? 밑으로 꼬꾸라진 거, 저점 매수하려 하지 말고요. 잘 가는 거, 눌림목에서 매수하시라. 알겠다. 1번 눌러 예이야. 그럼 이거 KG는 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해요. 안 해. 그죠? 이두 개는 그나마 관심 있다 그러는데 이게 가장 관심 있지. NHN.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고 그죠?
나이스는 약간 밑에 있잖아. 그죠? 이거, 그죠? 여기서 지킬지 여부 보려고 넣어뒀던 거니까, 일단 무너져서 조금 시원찮아요, 그러니까. 다날, 이런 건 관심 없어요. 스마트 팩토리. 좋은 거 있는가 한번 봅시다. 좋은 거 없을 겁니다, 잘. 러브러브, 그나마 괜찮은데 무너지려고 폼 잡고 있고. 그래서 뭐 스마트 팩토리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하던가요? 안 합니다. 전부 다 우하향 다 꼬꾸라지 있어. TPC, 이런 거는 너무 가벼워서 그냥 패스고요. SPG, 이게 약간 이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볼 만하긴 한데. 신세계 꼬꾸라졌고 호텔신라도 안 좋고 LG생활건강도 안 좋고 자, 그 다음 일일이 이름 안 됩니다 한번 볼게요 우상향 있는지 이분은 하나 있네 콜맛 B&H 이렇게 넣는 겁니다 돌려보다가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제조 판매 건강기능식품도 있으니까 그죠? 일단 이 관심 이 돌려보다가 이딱 하락추세 돌파했잖아 그죠? 이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기관도 약간 관심 있고 외국인도 약간 관심 있고 이렇게 뽑아내는 겁니다 추려 나가야 되는 겁니다 돌려보다가 이렇게 밑으로 꼬꾸라지 있는 건 전혀 관심 없습니다 전혀 관심 없어요 이런 것들은 더 꼬꾸라지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전혀 관심 없어요 돌려보다가 휠라 코리아도 좋은 시절 같고요. 자, 이거 의류, 신발 이런 쪽입니다. 좋아 보이는 게 하나도 없네요, 현재까지. 자, 뭐다? 그만큼 시장이 안 좋다는 겁니다. 좋아 보이는 게잘 없어요, 그러니까. 자, 이제 엔터테인먼트입니다. JYP 마시 가고 있고요. 자, 그다음부터 이야기 안 합니다. 쭉쭉 돌려볼게요. 안 좋습니다, 전부 다. 엔터테인먼트 방송 제작, 컨텐츠 제작 이런 쪽들. 영화 제작 이런 쪽들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NC소프트 죽이네. 오늘 같은 날도 불었습니다.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추가 그죠? 위로 올라갔어요. 그죠? 자, 뭐라고 채팅 날려드렸는가? 유료방에 아까 봤을 겁니다. 본부는 여기 무너지면 조금씩 3분의 1씩 청산해 나가라. 그죠? 왜? 시장 안 좋은데 일단 올라간 거 먹은 거잘 챙기자 이겁니다 안 처지네 그럼 아직 안 던지는 겁니다 아직 안 던져요 여기 51만 4천원 무너져야 조금씩 챙길 겁니다 넷마블 안 좋고요 자, 항공주.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행주다.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자동차 부품. 자동차 부품 괜찮다 했습니다. 현대모비스. 여기 관심권에 있잖아. 그죠? 현대글로비스 강세는 좀 무너졌지만, 그래도 비빌 언덕이 좀 남아있는 정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현대위안 좀 무너지고 만도는 강하게 반등했고 평화전공 관심 있다 했고 살 수도 있다 했고 어저께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양 딱 나온 거거든요 밑으로 갈수록 점점점점 전 순위를 정해놨어요 한원 시스템 괜찮다 나름 관심 있다 했어요 여기 있을 겁니다 한원 시스템 있죠 근데 잘안 무너지잖아 그게 추세입니다 추세 자 2차전지 LG화학 안 좋고 SDI 관심 있어요. 여기 최상단에 있습니다. 나머지 시원찮아요.
전기차 S&T 모티브 이거 관심이 있거든요. 그죠? 여기 있을 겁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다? 우상향하는 것 중에 눌려주고 나면 들어가려고 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한온 시스템. 이거 전기차 쪽으로도 있으니까. 자, 일진다이아도 약간 관심 있어요. 아직까지 보고 있습니다. 일진다이아 여기 있습니다. 그죠? 강한 상승 이후에 실적 양호 때문에 올라타고 늘리고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보고만 있습니다. 풍국 주종 조금 괜찮은데, 그죠? 이 수급이 별로라서 일단 여기 안 넣어놨습니다. 일진다이아만 관심 있어요. 나머지 별로고 다. 자, 음식료. 그 다음 증권주까지만 보고 종목 이거 체크한 건 마무리합니다. 자, 음식료가 뭐 괜찮은 거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하나도 없어요. 음식료 최근에 이야기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하향이에요. 증권주 밑으로 뭐 그냥 꼬꼬라집니다. 시장이 안 좋은데. 자, 포장지 율촌화학이 2차 전지 안에 들어가는 파우치 이거 잘하면 할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있어요. 그러니까 강세 보입니다. 지금 나머지 별로입니다. 일단 대충 챙겨봤고요. 셀트리온 손절 못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디까지 빠진다라는 건 말씀드리는 게,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죠? 일단, 가장 최근에 한두 가지 정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였습니다. 최근에 20만원대와 17만원대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딱딱해 여기 무너지면 던져야 된다고 그렇게 깨지기 전에 미리 이야기했고, 여기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데 둘다 깨졌어요. 15만원권까지 밀릴 수 있다. 여기 있죠? 여기, 그죠? 계속 지속적으로 안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오늘도 5% 높게 빠지잖아. 그죠? 참. 첨생법, 뭐, 이야기 나와봐야 소용없어요. 바이오가 안 좋아요. 그죠? 여기 권역에서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여기 17만 깨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깨졌어요. 그죠? 2만 원 가까이 더 빠졌어요. 그죠? 10% 넘게 빠진 거죠. 반등 나올 때 끊어야 됩니다. 셀트리온은 좋은 시절 갔다. 딱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좋은 시절 갔다. 딱 저는 그렇게 과감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이야기 하면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들 저한테 막 손가락 밑으로 꽂고 싫어요 누르고 하는데 상관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권역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 돌려내는 모습이기 때문에 좋으나 저는 사지 않겠다. 가지고 있는 분만 해라. 왜? 바이오 쪽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업황이 그냥 사지 않겠다. 그러나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20만원, 20만 4천원 안 깨지면 조금 더 들어가 볼수 있겠다. 깨지면 던져야 된다 했는데 앞전 상황처럼 될수 있다 했는데 앞전 상황보다 훨씬 안 좋은 상황이 나와버렸습니다. 안 좋습니다.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립니다. 반등이 나와봐야 되는데 반등이 밑으로 더 빠지면 더 빠질수록 반등이 작게 나올 것이고요. 그죠? 밑으로 더 빠지면 더 빠질수록 반등이 더 작게 나옵니다. 잘 가봐야 17만원이다 생각합니다. 잘 가봐야. 당장은요. 당장은. 그 이후로는 어떻게 다 맞춰요. 당장 상황 맞추기도 힘든데 그죠? 당장은 그래요. 당장은
여기가 더 무너지죠? 15만원 여기, 15만 6천원 여기가 상당한 저항 역할을 할 거예요. 더 무너지면. 다행히 여기 수도 할지 참 의문스럽습니다만 수도박이 상당히 힘들 거예요, 아마. 팍팍팍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와야 된다 했습니다. 장대 양봉으로 박는 이거, 5일선 돌파는 이게 나와야 반등을 노려볼 수 있다 했는데 아직까지 모릅니다. 어디까지 빠질지. 왜? 5일선 돌파 안 했기 때문에. 그죠? 여기 앞서서 여기서 돌파 놨어야 돼요. 돌파 시점 놨죠? 강하게 갔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대로 무너뜨렸기 때문에 강력한 저항은 17만 원이 될 것이고요. 밑으로 세게 밀리면 세게 밀릴수록 16만 원대도 넘어가기 상당히 단기간에 힘들 거다라는 게 생각이 제 생각이에요. 주변 상황이라도 좋고 하면 모르겠는데 주변에 개박살, 그죠? 바이오 개박살 심한 표현 쓸게요. 그렇게 던지자고 이야기했는데 본인한테 그렇게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안 드렸습니다만 방송에 보면 바이오 던져야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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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도 안 사겠다 바이오 안 좋다고 노래 노래 불렀어. 그 말만 들었어도 5만 원 세이브입니다. 5만 원 세이브 25% 세이브예요. 시장이 너무 많이 빠져요. 야,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길 지켜야 된다 했거든요. 지켜야 반등할 수 있는데 못 지키고 꼬꾸라집니다. 장대 음봉입니다. 와, 코스닥도 지켜야 된다는데 못 지켜요. 그럼 어떻게 된다? 올라와봤자 여기 가면 튕겨 내려와요. 아까 여기가 무너뜨려졌기 때문에 이걸 무너지게 했기 때문에 올라와도 튕겨 내려가는 게 정상이라 했습니다. 정상이에요. 지금 이상한 게 아니라. 이거 셀트리온하고 다를 거 없거든요. 여기 지지했던 지지권, 여기서 지지하려고 노력했잖아요. 여기를 지켰어야 돼요. 여기서 올라갔어야 되는데 깨지면 어떻게 된다? 반등 나와도 여기서 저항권에서 밀리잖아요. 이렇게 윗꼬리 달면서 그리고 푹 빠져버리잖아요. 이게 지지와 저항입니다. 여기가 강력한 제법 지지권이거든요. 17만원대. 여기를 지켜야 되는데 지켰고 두 번째 못 지키니까 반등 나와도 대밀려버리면서 훅 빠진다니까요. 단가가 32만원이면 본전 오기가 상당히 내년까지 안에 본전 오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닥터K는 30만원에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방송 딱 들어가 보세요. 제가 거짓말인지. 여기 딱 들어가가지고 이 날짜 방송 딱 보면 있습니다. 30만원에 던지십시오. 30만원 무너지니까 던지십시오. 9월 18일, 19일 날 들어가면서 하루 옆으로 횡보한다고. 님, 안 빠지는데요? 욕 모시기가 그랬어. 그 다음에 그대로 빠집니다. 여기 가 살펴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던지라고. 올 만큼 왔다고. 30만원 저항권이라고. 스트레이트로 8, 9일 올랐기 때문에 시총 그때 3인가 그랬어. 시총 3위가 스트레이트로 8, 9일 오르면 여기 던져야 된다고. 눌려주면 그 다음에 갈지 말지 판단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안 산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그죠? 왜? 시장이 개판이었거든요. 여기 양봉 딱 보이고 있었거든요. 새까맣게 고민 딱 했어요. 사실은. 안 산다 그랬습니다. 시장이 개판이었어. 볼래요? 요날이 18년 10월 4일이죠. 10월 4일 찾아 들어갑니다. 거짓말인지. 보이시죠? 10월 4일. 정확해요. 왜냐하면 저는 기억을 하는 게 상황을 기억해요. 시장이 안 좋았다 했잖아. 시장이 여기를 무너뜨리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식은 셀트리온은 좋아도 뭐가 우선이다? 시장 판단이 우선이다. 시장 판단이. 시장이 개판으로 가기 일보 직전으로 이 최고 중요한 시점을 깨고 있는데 뭐하러 사라 그럽니까? 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 산다 그랬습니다. 딱 정확하게 들어가 보세요. 방송에 딱 있다니까. 10월 4일날 방송 가면 있어요. 여기 방송하고 여기하고 딱 들어가 보세요. 한몇분딱 펴놓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야, 왜냐면 이거 포인트 나왔거든. 상승 추세. 전환 이후에 여기 20일 지지니까 살수 있거든, 사실은. 안 사겠습니다. 딱 그럽니다. 시장이 안 좋아서. 그리고 박살입니다. 지금은 매도하는 게 맞아요, 사실은. 들고 가면 본전 안 온다니까요. 내년까지.
내년은 너무 심하게 질렀는데, 사실은. 그죠? 그죠? 1년 빠졌거든요. 여기 30, 9월 달 아닙니까? 1년을 빠졌는데, 아직 1년, 그죠? 1년 조금 모자라긴 한데, 아직까지 빠진 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동기간 법칙을 적용한다면, 하락을 1년 했으면, 그죠? 어떻게? 아직 마무리 안 됐다 했습니다. 단기 30만 원권을 제가 옛날에 5월 달까지 못 온다 했습니다. 1월 달에, 1월 달에. 뭐시, 4월 달에 한게 아니라, 그죠? 214일이거든요. 지금부터 반등한다 해도 214일 안에 못 온다 이겁니다. 214일이면 11개월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달에 20개월, 20일 거래한다 치면. 그러니까 내년까지 못 간다 그러는 겁니다, 제가. 그럼 내년까지 버텨 간다는 보장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죠? 셀트리는 6% 빠지고 있어요, 6%. 아휴. 야, 지금 장난 아니에요. 아. 셀트리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이 장난 아닙니다. 내년에 매도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한번 남겨보십시오. 저 잠깐만, 잠깐만 자리 비울게요. 금방 옵니다. 하반기가 실적 좋아진다.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하는데요? 그죠? 실적 안 좋은 거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상반기는.
그러면 무너지면 던져야죠. 그죠? 실적 안 좋을 거, 하반기 좋아질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기용 맞추기입니까, 제가? 아니에요. 앞전의 상황도 그랬습니다. 여기를 돌려내야 상승 추세 전환 성공이거든요. 여기가 무너지면 하락 추세 가는 거예요, 그대로. 실망 매물 엔드 공매도 막 들어오면 공매도가 아직 안 던질 겁니다. 양봉 하나 안 넣었는데 왜 던집니까? 안 던져요. 여기가 무너지는 순간 공매도는 더 들어왔을 겁니다. 왜? 저점 깨지면서 밑으로 빠질 게 뻔히 보이는데 공매도가 뭐하러 던집니까? 더 추가했으면 추가했지.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야, 삼성전자 2% 빠져. 그나마 우상향하는 거 지키려고 막 노력하고 있잖아. 그죠? 그나마 안 빠지고 있고, 이거는. 그죠? 이거 불었습니다. 불었어. 여기 샀기 때문에 잘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안 빠지려고 노력하고 있잖아. JRB님이 제가 알기로는 기아차 근무하는 분 아닙니까? 맞죠? 제가 머리 되게 좋은 편이거든요. 맞으면 1번. 맞죠? 그나마 기아차 이런 거 버티고 있거든요. 그죠? 다만 현대차 기아차도 파업 예정돼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SDI 3인방 정도 하고 자동차 말고 5G 휴대폰 부품은 이것도 막 출렁출렁하니까 별로고, 그죠? 꼭대기에서 잡으면 안 된다 얘기하고 있고, 휴대폰도 박살나는 거 보십시오, 이거. 그죠? 제 머리 좋죠? 셀트는 7% 빠지고, 아까 이야기할 때 5%였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할 때5% 마이너스인데, 이거 깨지면 더 빠져요. 더 빠집니다. 올라오기 힘들어요. 힘들어요. 이 보세요. 여기 있는 건 보세요. 여기, 바이오. 박살, 개박살 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올라옵니까? 못 올라와요. 제가 보기에. 아까 짚어드렸잖아. 보세요. 우상향이 있는지. 전부 밑으로 다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밑으로. 전부 다. 아유, 이거 보세요. 이거 11% 빠지고 있습니다, 이거. 왜? 여기 버틸려고 하던 저점이 깨졌거든. 아까하고 이야기 다른 거 있습니까? 여기가 저점이거든, 저점. 이 종목에. 그죠? 메디톡스의 저점이 여기입니다. 여기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죠? 여기가 무너지는 순간 끝장나는 겁니다. 올라오면 이제 39만 못 넘어가요, 잘. 났어요. 일본 상황 체크해 봅니다. 일본도 낙폭 키우고 있습니다. 1.32. 중국은 이거 딜레이드가 아직 안 나와요. 10시 반인데 아직 안 나오고 있고 환율. 와,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환율. 자, 환율도 한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여기서 제법, 외국인들이 들어왔거든요. 올라가면 환차 손입니다. 여기 들어왔던 애들은. 그죠? 아, 1000억이면 오늘 아마 한 3000억 매도 넣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아, 1시간 40분밖에 안 지났어요. 아직까지 5시간 남았습니다. 1000억이잖아요. 곱하기, 그죠? 3 해보세요. 3천억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 와중에도 두 개는 플러스다. 두 개는 마이너스인데. 어이가 없네. 마음이 되게 안 좋습니다. 마음이 안 좋고, 셀트리에 물려있는 사람도 상당할 거거든요. 그리고 주위에서 자꾸 못 던지게 해요. 그죠? 강성 주주 애들이 셀트리는 던지지 말라고 자꾸 해요. 그죠? 50만 원을 가네, 100만 원을 가네 하는데 언제 갑니까? 언제? 언제 가냐고요? 언제 가냐고요? 언제? 셀트리온이 끝장난 지점을 말씀드릴까요? 여기가 딱 깨지면서 끝장났어요. 그죠? 아무리 잘 봐줘도 여기에 딱 무너지면서 끝장났습니다.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 이렇게 딱 그리고 이거 사진 딱 찍어가지고 어떤 애가 셀트리온 끝장났다던데요. 이렇게 하락 추세, 완전 하락 추세. 그리고 와, 저점도 이렇게 무너뜨리고 여기 저점도 이렇게 무너뜨리면서 완전 끝장났다던데요. 증권사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딱 들어가가지고 사진 딱 들어가가지고 안 좋다던데 아주. 여기 깨지면 끝장나니까 여기 깨지면 무조건 던지라 했다고 그렇게 소리치던데요. 한번 물어보세요. 얘 잘하는 애인지 아니면 완전 사이비에 완전 헛방인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기 깨지면 던져야 된다고 그렇게 자기가 이야기했다던데요. 그 사람 주식 좀 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서 던져야 됐고요. 그 다음에 큰 흐름으로 여기서도 던져야 되고요. 그렇죠? 가장 최근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추세가 무너졌습니다. 끝장났어요.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 그러니까 하자 소리 잘안 하지. 아까 쭉쭉쭉쭉쭉 돌려보더라 아닙니까? 여기 있는 것들 보면 우상향하는 게 많이 있어요. 우상향하는 게. 볼래요? 여기 있는 거 이렇게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것들 중에 포인트 잡으려고 자꾸 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애들 잘안 무너지잖아. 같은 코스닥이라도 평화전공 이거 자동차 부품 계통이거든요. 왜? 우상향. 우상향하고 여기 지지권에 있으니까 잘안 무너지는 겁니다. 비교적 옆에 이 코스닥에 여기 바이오 보세요. 무너지는 거 보세요. 11% 8% 여기 보세요. 5% 9% 특징은 우상향이다 이겁니다. 이거 무너집니까? 플러스네. 안 무너져. 왜? 우상향이거든. 우상향. 미님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딴거다 필요 없어요. 오른쪽 올라가는 거 사는데 오른쪽 올라가는 거 사는데 여기 꼭대기 사지 말고요. 이런 식으로 딱 붙었을 때 이런 때 사시라. 그죠? 그러면 실패 잘안 합니다. 우리 NC소프트의 예를 들면 여기서 딱 사잖아. 평소 이야기한 거하고 틀렸어요?
우상향을 돌아서고 눌림목 주니까 딱 사잖아요. 그러면 약간 왔다 갔다 하다가 올라가잖아요, 이거. 성장성 있어 보이는데 왜 밑으로 꼬꾸라집니까? 아까 방송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봐요. 저는 끝났다 생각합니다. 당장은요. 봐요가 좋은데 왜다 죽어요? 왜다 죽습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성장성이란 것은 모멘텀, 그죠? 아까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해외에 있는 거대 제약사들이, 그죠? 바이오 시밀러 쪽도 진출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럼 성장성 더안 좋은 거죠. 경쟁이 더 심화됐으니까. 좋은 거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첨생법 통과됐는데 밑으로 박살이 납니다. 오히려 첨생법, 인보사라든지, 그죠? 펩사백, 아유, 어려워. 그죠? 신라젠. 그러면 임상, 내지는 임상 과정에서 문제 생겨가지고 지금 부작용 있을지도 모른다. 내지는 한가 두드려 맞고 있는데 그거 완화하는 게 맞나?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응을 안 합니다. 시장에서 반응 안 해요. 여러분들은 기본적 분석하시는 분하고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 내용을 적당히 잘 참고하십시오. 저는 제품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회사의 뭐 내용 거의 이야기 안 하죠. 저는 기본적 분석 잘안 하는 사람입니다. 야, 그럼 너뭐 겐토로 하는 거냐? 아닙니다. 저는 그 주가의 흐름에 초집중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수출이 뭐 증가될 가능성이 있고, 그죠? 어쩌고저쩌고 하면 올라가야지 왜 내려오냐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안 한다 이겁니다. 그죠? 안 한다고요. 그런데 정보력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기관 외국인들 따라갈 수 있습니까? 못 따라가요. 그죠? 뭘로 판단할 수 있는 줄 알아요? 기관 외국인이 매수세가 자꾸 들어오고 이게 턴하고 막 이렇게 안 무너지고 돌려내고 하잖아요. 그러면 접근합니다. 아, 좋은 게 있는가 보다. 뉴스 한번 잠깐 찾아보고. 그죠? 이거 실적 안 좋다 그러잖아, 셀트리온. 그죠? 카카오도 많이 빠져. 이거 전량 매도 사인 드렸어요. 다 팔았어요, 이제. 이 휘청휘청하기 때문에 잘 챙깁니다, 이제. 팔았으니까 밑으로 내려야지.
안 두드려 맞는다고요. 그죠? 그냥 챙겼는데 위에 게참 애매합니다. 이거 던지기도 그렇고 참 들고 가자니 시장이 안 좋아서 좀 휘청휘청하고 있고 참 고민되네요. 아까 같은 이야기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여기가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깨졌잖아요. 그게 이제 20일, 여기 5분봉인데, 44,200원은 이제 돌파하기 상당히 저항으로 바뀐 겁니다. 여기 강하게 돌파해야 돼요. 그 위에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많이 지금 안 좋은 상황으로 지금 바뀔 듯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게 중요해요. 셀트리온은 시장 안 좋은데도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챙깁니다. 그냥 이 밑으로 깨지면 후 빠집니다. 챙기고요. 제이님이 뭐 하루 이틀 걸러서 한두 주씩 사겠다는데, 만약에 사 들어가겠다면, 분할로 사 들어가겠다면,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하루 이틀 무조건 사지 말고요. 양봉 보일 때사 들어가세요. 양봉 보일 때. 그죠? 빠질 때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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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등 나오면 단가 조절된다? 그거보다 빠질 가능성 더 높으니까, 이렇게 양봉 보일 때사 들어가세요. 그리고 적당히 밀리다가 또 올라가려고 폼 잡으면 또 조금 사놓고. 올라가면 적당히 저항에서 조금 챙겨먹고. 내려오면 또 사놓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게 된다면. 제이님이 그래도 매매 좀 해봤던 분 아닙니까? 그죠?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겁니다. 계속 꼬꾸라질 땐 사지 마라 이겁니다. 반등 나올 때 사라 이겁니다. 반등 나올 때. 아마 셀트리온도 17만 원 인근에서 싸다고 사들어 한번 째고 있을 겁니다. 그죠? 여기 들어간 분 째고 있을 거예요. 여기. 그죠? 양봉 딱 박았거든. 사들어가면 좋아요. 좋다 이겁니다. 무너지면 던져야 돼요. 여기 딱 무너지는 순간. 그죠? 이 매수 기법은 그거예요. 저점 매수 간혹 하는 경우 있는데, 잘안 해요, 저는. 여기를 딱 보고, 여기가 지지되는 것 같은 게 들어갔잖아요? 가장 포인트는 뭔가 하면, 여기 저항권에서 매도 하겠다는 목표치를 먼저 세우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이 저점 무너지면 큰일 나니까, 이 저점 무너질 때 무조건 던진다는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실천해야 돼요. 그래도 기관이 좀 받아주긴 하는데,
선물을 외국인이 2,200개 매도하고 있습니다. 20만원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죠. 20만원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도 빠른 시간 내는 힘들겠죠. 이게 강하게 무너지면서 거의 끝장났다 봐야 됩니다. 거의 끝장났다고. 17만 3천원이 강한 저항 역할을 할 겁니다. 가도 튕겨내려. 가도 튕겨내려 오다가 돌려내려면 시간 한참 걸려요. 그러니까 20만 가기도. 근데 32만은 내년까지 가기 힘들어 보인다고 일단 이야기하잖아요. 일단. 근거는 됐어요. 근거. 아까 1년 정도 빠졌으니까. 여기서 1년 정도 빠졌으니까. 여기서 수도박 가도 1년 안에 그게 가기 쉽지 않다 이겁니다. 왜? 갔다 밀려내려. 갔다 밀려내려 오고 하다 가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1년 걸린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그거보다 훨씬 빨리 올라가면 죄송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는 분석을 그렇게 하니까요. 제 분석이에요. 참고로만 하십시오. 유일하게 손절없는 주식이 어디 있어요? 그런 주식은 이 세상에 전 세계에 하나도 없어요. 유일하게 손절없는 주식이면 그게 전 재산 제가 다 팔게요. 다 팔아가지고 그게 다 몰빵할게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딨냐고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손절없는 주식이란 건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요? 그래서 그런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겠죠, 누구한테. 유일하게 손절이 없는 주식이다. 그런 게 어딨냐고요? 그런 게 어딨냐고요, 그런 게. 유일하게 손절없는 주식인데, 국민연금에서 뭐 한다고 딴데 투자합니까? 그게 다 그냥 500종가 몰빵해버리지. 유일하게 손절없는데. 우리 말고요. 국민연금이나 펀드. 그 사람들이 멍청해가지고 유일하게 손절없는 주식을 모를까요? 유일하게 손절이 없는 주식인데. 그냥 주위에서 한 소리예요. 그리고 그런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전문가는 뭐라고 하는데 지금 계속 들고 가라 그럽니까? 반토막 났는데. 딱 반토막 났네. 32만 원이니까. 15만 3천 원 아닙니까? 반토막 더 났네요. 던지지 마라 그러던가요? 유일하게 손절없는 종목이니까. 손절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라고 100% 어떻게 맞춰요? 그런데 저는 틀리면 죄송합니다. 딱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손실 입혀서 죄송합니다. 딱 그러고 나머지에서 열심히 해볼게요. 딱 그럽니다.
초치는 건 아닌데요. 임상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신라젠은 실패할 거라 생각하고 사람들이 투자했습니까? 이름도 어려워. 팩사백. 그 실패할 거라고 사람들이 투자했어요? 한가, 점한가 두방입니다. 제가 바이오 요새 이야기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리스크가 커요. 하나 실패하니까 그냥 회사가 휘청휘청합니다. 내일 또 점한가 갈지도 몰라요. 그럼 3일 만에 90% 빠지는 거예요. 안 합니다, 안 해. 안 해요. 저 바이오 진짜 안할 거예요, 웬만하면. 너무 위험해요. 기회도 못, 안 주잖아요. 한가라도 팔고 싶은데 팔립니까, 어저께? 안 팔리니까 한가 또 두들 맞은 거 아닙니까? 오늘 팔릴 것 같아요. 안 팔릴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일 또 한가 맞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물론 셀트리온이 퍼스트 무브로서 다른 회사보다는 조금 안정성은 있겠습니다만 누가 그거를 장담하냐 말입니까? 그죠? 신라젠은 어디 시총 하위 종목입니까? 신라젠이 제가 알기로 코스닥 시총 3인가 그랬는데 지금 많이 밀렸는데요, 그죠? 6위로 밀렸습니다. 셀트리온은 3위에서 5위로 밀리던 지금 몇인가 하면요. 8위로 밀렸습니다. 그만큼 하락 많이 해가지고 주가가 자꾸 토막이 나는 거 아닙니까? 시총이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자, 양대 시장 지금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데, 자, 시장 상황 지금 안 좋아요. 자, 그나마 괜찮은 거, 기관이 그래도 붙들어주고 있다. 그게 그나마 다행이에요. 같이 두들겨 폈으면 끝장났어요. 지금도 안 좋은데 더 끝장났을 겁니다. NC소프트 안 밀리려고 하는 거 봐봐. 저렇게 강한 종목들은 잘안 밀리려고 그래요. 여기 보세요. 그죠? 기아차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여기 카카오하고 삼성전자 좀 밀리긴 밀렸는데 시장이 반등을 같이 반등할 거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좀더 지켜봅니다. 기아차 잘 팔린다고요? 그런 것 같죠, 그죠? 브랜드 평판이 미국에서 1, 2, 3위를 기아 현대차가, 그죠? 차지했다고 제가 저번 뉴스를 봤어요. 이게 이제, 노사 간의 문제만 조금만 더 좋은 쪽으로 잘,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을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뭐 현장에 있으니까 더잘 아시겠다시피, 현대차 노조의 지금 주장이 12만 5천원 정도 기본급 인상, 그리고 작년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요구, 정년 연장. 아, 작년에 벌어놓고 30% 달라면 그거 되겠습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뭐 그게 좋을란 거 몰라도 좋은 것도 아니에요. 전부 우리 소비자한테 다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쟁력에 있어서 다른 일본 차 메이커들이 춤을 추고 있답니다. 오케이, 땡큐. 그죠? 그런 거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너무 다른 회사보다 모질하거나 하면 문제가 있는데 모질할 게 있겠습니까? 오히려 많이 받으면 많이 받죠. 그죠? 그렇다면 조금 그런 부분들 잘 해줬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습니다. 펠리쉐이드입니까? 그거 그리 잘 팔린다고 판매 좀더 잘하게 제조 좀 하자니까 그렇게 안 하고 버틴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뭐 한물 가고 사람들 포기하고 1년 넘게 걸리니까 포기하고 막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 나온 모양인데 이거 뒷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파업한다니까 뭐 아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모르다가 갑자기 파업해버리면 문제가 있는 건데, 파업한다고 다 알고 있는데 주가 잘 안 밀리죠? 그럼 한번 더 버텨보는 겁니다. 자, 지금 중국 상황 한번 체크해 볼게요. 왜 웃었는가 하면, 사실 제가 다음에는, 지금은 이제 카톡 유료방 하고 있는데, 당장은 아닐 겁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규모가 커지고 나면, 풀타임 생방송 하는 유료방을 제가 하고 싶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아니고. 자, 중국도 빠져가 시작했습니다. 0.74. 자, 니케 2% 가까이 빠져요. 그냥 폭포수처럼 빠집니다. 그 영향 뭐 있다? 그 영향 환율하고 관계 있다 했어요, 분명히. 엔달러 박살났습니다, 저점. 일본은 수출 많이 하기 때문에 환율 내려가면 안 좋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고, 연동됩니다. 유로하고 엔은 연동된다. 그렇게 외워놓으십시오. 한국하고 중국은 반비례한다. 한국 올라가니까 안 좋아요. IMF 때는 얼마였다? 지금 1200원인데, 1211원까지 올라갔네. 와. IMF 때는 2000원이었습니다. 1달러에. 그렇게 딱 기억해놓으십시오. 시장, 여기 깨지 말고 제발 올라가야 돼. 이제. 자, 그나마 외국인 매도세, 개인 매도세를 기관이 받아주고 있다. 연기금이 작정했어요. 받아주려고 일단. 다행이에요. 그나마. 그래서 삼성전자 쉽게 안 던지는 거 있어요. 카카오 쉽게 안 던지는 거 있다고요. 쟤들이 사면 뭐 사겠습니까? 그죠? 삼성전자 안 사고 딴거살것 같아요? 노입니다, 노.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될 겁니다. 프로그램 안에 다 돌아가 있기 때문에. 카카오, 안살것 같아요? 살 겁니다, 아마. 여기서 반등해야 돼. 기아차 안살것 같아요? 살 겁니다, 아마. 안 사기가 어렵다니까요. 다만, 강하게 사느냐, 마느냐, 그 차이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거는 뭐 그거하고 정확하진 않는데, 그죠? 프로그램 안에서 자동으로 사고 팔고 하는 부분에 바스켓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걔들 빼놓고 사기가 힘들어요. 소프트 외국인 사고 있었는데.
삼성전자 보세요. 기관이 순매수하고 있잖아. 그죠? 이 카카오도 있잖아. 셀트리온도 있잖아. 그죠? NC소프트도 있잖아. 이렇게 순매수 안에 있는 종목들 이런 거 관심 가지십시오. 이상한 잡주하지 말고요. 자, 또팁 드릴게. 여기 있는 이런 적어도 매수세 들어오는 이런 종목들 돌려보다가 어떻게? 이렇게 쭉 돌려보다가 SDI 와, 이 괜찮네. 그죠? 이렇게 눌려주면 들어가야지. 삼성전기 이건 별로네. 이 현대중공업도 별로고. 한국 항공 우주 야 이것도 올라갔다가 눌려주네. 이거 나름 괜찮네. 이러면서 돌려보면서 그죠? 하시란 말이죠. 그죠? 코스닥은 뭐 짜다리 볼 것도 없지만 적어도 기관 외국인이 관심 가져주는 거 아는 사람이 큰 낭패가 없어요. 큰 낭패가. 기관 외국인 관심 1도 없는 사주지도 않는 종목 들어가면 지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그 가지고 흔드는 애들한테서 놀아놔요. 게임W도 아까 저기 위에서 다 던지라 그랬습니다. 네, 날려드렸어, 우리. 개인 카톡으로. 시장 무너지는데. 저것도 플러스거든요. 챙기세요, 그랬습니다. 빠지잖아요. 그죠?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유료 채팅방에 날려드립니다. 지금 상황들 날려드리고 그냥 얼마에 사 얼마에 팔아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장 상황 지금 방송 상단에 보면 나와 있다시피 풀타임으로 캐야 합니다. 풀타임으로 계속 지켜보면서 알려드릴 거 알려드리고 기법 같은 것도 알려드리고 시장 판단 어떻게 하는지 계속 전달해드리면 그것이 나중에 본인들이 시장 판단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얼마에 사 얼마에 팔아. 그래야 플러스 났다고 본인 실력이 많이 안 늘어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혼자 하시기 힘드시면 같이 참여하십시오. 자, 시장에 잘못된 이야기 하나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세금 관련돼서 혼자 다 처리하십니까? 세무사한테 맡깁니다.
법무 업무 관련된 거 혼자서 서류 다 만들기 힘들면 누구한테 맡깁니까? 법무사한테 맡기고 소송 들어가면 변호사 조력을 받습니다. 주식은요? 주식은 남 이야기 듣지 마라. 이런 잘못된 속성이 있는데, 속설이 있는데, 그것은 검증도 하지 않고 남의 말 함부로 믿지 마라. 이 뜻이지. 남의 말을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 이뜻 아니다. 전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옆에 코치 한명 있어야 돼요. 그죠? 몇천만 원 이상 자금 투입하는데 옆에서 도움 줄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다만 그 사람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검증하고 한번 걸러내고 이제 믿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사 팔아 한다고 따라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지. 주식은 무조건 혼자 해야 되는 거야. 남의 이야기 들을 필요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눈이 되게 아프네요. 자, 음악 조금 잔잔한 거 틀어놓고. 자, 지금 하는 상황처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보십시오. 지금쯤 뭘 한번 또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까? 미국 선물 상황 또 체크 한번 해봅니다. 야, 마이너스 심하게 빠져. 야, 그러니까 일본이 연동됐고 우리나라 더 빠지네. 이렇게 체크해 봐야 돼요. 비교적 오늘은 늦게 지금 체크하는 편인데 중간중간 계속 체크해 봐야 돼요. 지금 미국 선물, 다우 선물이 0.75% 빠지고 있고 나스닥은 1.14% 빠지고 있습니다. 야, 참 큰일이네. 이런 거 날려드려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고 있다고. 예를 들면 미국이야 자기들은 좀 오르기도 올랐지 우리는 뭡니까? 오른 것도 없이 밑으로 그냥 꼬꾸라지는 거 아닙니까? 자, 주식이 시원찮아지니까 뭐가 반등을 강하게 한다? 금, 안전자산인 금이 이 금선물이거든요. 금이 저안 무너진다 그랬어요. 이거 금방 가 그랬습니다. 제 시계 뭐 그거 팔찌 조절하면서 안녕하세요. 주식 관심 있으시면 하면서 제가 명함 드리기도 하거든요. 금 이야기 손님이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 아마 내려가기 더 힘들 거예요. 아마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네. 왜 추세가 이거 추세가 상승 추세거든요. 상승 추세 잘안 무너뜨려요. 이거 해외 선물들이 비교적 정직합니다. 비교적. 이거 오히려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오히려 밑으로 빠지기가 훨씬 쉬워요. 왜? 상승 추세 무너졌거든, 이렇게. 보이시죠? 상승 추세 무너졌다고, 여기서. 이게 셀트리온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비슷하죠? 무너지니까 못 올라가잖아. 그죠? 여기 저항권, 여기 저항권에서 밀리고. 여기로 따지자면 올라섰어야 돼.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데 대박 밀렸거든요. 올라가도 또 밀려 내려오잖아. 저항입니다. 저항. 잘못 넘어간다가 기본이에요. 아휴. 일본도 장난 아니에요. 2% 빠져요. 일본하고 미국은 거의 연동되거든요. 야. 쌍욕을 좀 하고 싶은데 그죠? 우리나라와의 관계 때문에 자기
일본에도 별로 안 좋을 겁니다. 좋을 거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옆집하고 사이 안 좋게 지내가 잘 지내는, 잘 되는 집 있을 것 같아요. 잘 없을 겁니다. 옆집하고 친하게 오손도손 가족처럼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힘들 때는 가기라고 쓰면, 아유, 내 가기 잠깐 봐도, 응, 그래, 갔다 온나. 이래 이래 잘 지내는 동네가 좋지. 바로 옆에서 으르렁 으르렁 그래 보세요. 둘다안 돼요. 둘 다. 주위 사람들이 보고 아유 꼴보기 싫다고 저두집다 가지 말자 이럽니다. 진짜예요. 일본 자신들한테 무조건 이득 아닐 거예요. 분명히. 오히려 크게 내다보면 한국에 좋은 계기가 될 겁니다. 주고 좋으면 왜 빠집니까? 대박 깨지네. 그죠?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근간이 뭔가 하면요. 너무 저평가 시대에 잃어버린 20년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아베가 6년 10개월째인가 지금 집권하고 있는데 경기가 너무 안 좋고 물가가 너무 여러분들 물가가 너무 안 올라와도 안 좋아요. 돈 가치가 역할을 못 한다 이거 아닙니까? 물가가 너무 안 좋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돈을 찍어냈어요. 420조를 찍어냈습니다. 그런데 물가도 안 올라오고 경기가 상승 전환이 안 되고 있는 게 일본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아베 정부는 민주주의라기보다는 천황을 받드는 국왕을 받드는 군주주의를 좀 표방하고 싶어 하는 게 가장 바탕에 있어요. 그리고 극우 아닙니까? 자위대. 지금 아베가 주관하는 헌법 개정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자위대가 말 그대로 자신을 방해하는 정도의 군대밖에 안 되는데 해외 파병도 가능한 군대로 지금 올라서고 싶어서 헌법 개정을 하고 싶은데 전범 국가 아닙니까? 전범 국가. 전쟁 일으켜가지고 패망한 국가 아닙니까? 그죠? 헌법 개정하려는데 안 됐거든요. 3분의 2 이상 득표해야 되는데. 그래, 똥 씹은 얼굴을 표정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우리나라처럼 일본도 국내 여론을 집결시킬 때 어떤 걸 많이 쓰는가 하면 정한론, 한국 조지자로 일본의 여론들을 많이 뭉치려고 한 곳에 집중하려고 하는 게 이때까지의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죠? 말도 되도 안한 북한이나 군사 물자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세계 종목 그죠? 불화수소를 필두로 해서 그거 수출 규제하겠다 했는데 그죠? 아마 자충수일 겁니다. 악수를 뜬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예전에 상황하고 많이 달라요. 분열하는 경우도 간혹 있기도 하지만 합심해서 그죠? 뭉쳐서 합심해서 이루고자 하는 선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의식 가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지금. 유니클로가 매장 하나 철수했다는데 뭐 이번 일하고 관계없다는데 이번 일하고 관계 전혀 없진 않을걸요. 지금도 시원찮은데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이거 잠잠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냥 문 닫아버리는 겁니다. 히타치 조선인가? 거기에도 한국 사무소 철수하고 나갔고요. 벌써 한 보름 전인가. 점점점점 이제 문제 생길 거예요, 자신도. 일본 차, 중고차 시장에서 똥값이고요. 일본 신차 수입해 들어오는 물량, 대체적으로 차 딜러들이 한달 전에 수요, 그러니까 적정 수요를 생각해서 한달 전에 차량 수입해 오는데 그 물량 많이 빠지고 있고요. 실제로. 계약률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행, 뭐 그냥 직격탄 아닙니까?
여러분들 전광판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보이십니까? 제약바이오 셀트는 7%, 하한가 12%, 8%. 여기 완전 박살났어요, 제약바이오. 5G도, 그죠? 박살났어요. 휴대폰도 박살났어요. 와, 코스닥 4% 가까이 빠져요. 근데 한 개도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노 프라브럼이에요. 그러니까 코스닥 없어요. 하지 말자고 노래 불렀습니다. 코스피 2.17입니다. 마이너스. 비빌 언덕이라도 있잖아요. 코스피는 기간이 1904들어옵니다. 그래도 코스닥은 패대기예요, 패대기. 펀드 매니저들이 여기 있는 종목 살라 그러면 팀장한테 조인트 까요. 야이 야이 새끼야, 정신 나갔어 이러면서 조인트 까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빠지는 겁니다. 오히려 손절 물량 나올 수도 있고, 개인들 로스쿨 물량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신용 물량들, 반대매매 물량 막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뭘 가장 좋아했겠습니까? 바이오. 그러니까 코스닥에서 바이오 아니겠습니까? 바이오. 찔끔찔끔 반등한다고 사지 말라고, 절대 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후로 올라간 거 하나 정도밖에 없을 겁니다. 메지연. 나머지 전부 밑입니다. 자, 5G나 휴대폰 이런 것도 고점에 물리면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박살나고 있습니다, 지금. 남북 경협, 야, 아작이 나고 있습니다. 뭐 수소차, 전기차 할거 없이. 자, 시총 상위 종목들 보면 골고루 한 2%씩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찔끔찔끔 들어오는 거 이거 뭐 그죠? 그냥 그렇구요. 코스닥은 유독 시총 상위에 바이오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4% 지금 지수 다 까먹고 있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붉은 거좀 보여도. 자, 팁 하나 드릴게요. 1번 눌러보세요. 방송 듣고 계신 분들 1번 눌러, 예이야. 하락할 때 많이 안 빠지거나 잘 버티고 있는 놈 있죠? 그게 관심 가지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까 보여드렸잖아. 그 하락하는데 안 빠지고 잘 버티고 있는 애들 있죠? 여기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는 지금 간드랑간드랑 해요. 여기 깨지면 참 곤란해집니다. 카카오도 제법 밀리고 있습니다. 기아차가 안 빠지려고 바라바라바라 하고 있어요. NC소프트는 끊어내봤습니다. 여기 고점 부위이기 때문에, 출렁한 밑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런 애들 관심, 기아차나 NC소프트처럼 시장이 그렇게 흔들리고 낙폭이 있는데 안 빠지려고 버티는 애들 있죠?
얘들이 시장 반등하면 더잘 가요. 사실은 이거 엔씨소프트가 다 던져버렸는데 시장 돌아서면 올라치고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욕심 버렸습니다. 이거 욕심 버렸고 올라가면 어쩔 수 없죠. 눌려주면 다시 들어가면 되는데 아까 시장 상황 봤을 때이 밑으로 처지는 거 보고 그냥 다 던져버렸거든요. 먹었으면 됐지 않습니까? 여기 전고점이라서 그죠? 눌려주면 다시 들어갑니다. 이런 거. 기아차도 뭔가가 있는지 잘안 빠져 지금. 그죠? 여기 보십시오. 기아차 아까 여기 제이님이 기아차 근무하는 분이거든요. 그죠? 기아차 괜찮다 그러잖아. 여기 저는 이 차트를 보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기관이 자꾸 사들어오고 기아차, 현대차, 현대모비스 중에는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차 순위다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현대모비스가 조금 더 나은 상황이에요. 위에 이렇게 치고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죠? 기아차도 이렇게 올라타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렇게 현대모비스처럼 이렇게 박스권 좀 그리는 듯 하다가 돌파하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돌파해 나면 위로 한 단계 올라간다고요. 그거 노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쉽게 못 던지겠고 잘안 빠져. 그러니까 버티고 있어 지금. 시장이 그렇게 흔들리는데 또 하나의 요인. 자동차는 영업이익이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환율 10원 상승에 영업이익 2.8% 정도 영업이익에 반영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2.5% 정도 상승 요인이 있다. 그러면 여기 좋은 거 2, 4분기에 벌써 반영 좀 됐고요. 3, 4분기에도 7월달, 8월달 또 올라가네? 이거 영업이익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내려갈 리 만무하다 이거죠. 그죠? 차도 잘 팔리는 판국이고 환율 상승에 대한 효과도 있다 한다면 이건 한번 들어가 볼 만한 필요 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게잘 버팁니까? 이건 이제 고점에서 밀리니까 이거는 이렇게 밑에 좀 처져 주면 대장이기 때문에 쿵 하고 처지면 땡큐 하고 여 밑에서 받을 겁니다. 여 밑에서 4만원대에서 사고 싶은데 우리 용감한 팀원이 알아서 자기가 사서 그렇지 저는 사라 소리 말못 하거든요. 솔직히 너무 높아서. 근데 알아서 잘 사가지고 한 7% 이상씩 먹었어요. 그럼 됐죠. 여기 무너지고 여기까지 콱 무너진다 그럼 땡큐 하고 4만원대 들어 가고 싶고요. SDI도 이거 관심 있습니다. 밀려주면 여기 하단권에 오면 23만원권 오면 4 들어갈 겁니다. 이거 봐봐. 시장이 그렇게 흔들리는데 이거 잘 버티고 있거든요. 상승 추세. 그죠? 이런 식으로 시장이 나쁜데도 우상향 잘 유지하고 있고. 그죠? 외국인 기관 쌍끌이 들어온 거 보십시오. SDI. 저 2차 전지 아닙니까? 이런 데 주목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타이밍 딱 나왔을 때 시장이 우선입니다. 시장이 좀 안정 찾아가는 것 같고 할 때, 샷할 땐 여기 위에 있는 거 위주로 하시라. 이게 쭉 돌려보다가 먼저 우선순위대로 올려놓는 겁니다. 오이솔루션도 나쁘지 않아요. 아까 뭐 계속 돌려봤습니다. 이거 안 빠지잖아, 잘. 코엔텍 이런 거. 그죠? 이거 폐기물 회사거든요. 현대중공업하고 울산 쪽에 있는 폐기물, 대기업 폐기물 받아가는 회사예요. 이거, 우리, 동서가 폐기물 개통으로 하고 있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어저께. 저는 그렇게 실생활에서 물어봅니다. 야, 코엔텍이라고 하나? 안 돼요. 괜찮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밀리는 거 봐. 그죠? 관심 딱 있습니다. 평화중공. 시장이 4% 빠지는데, 이거 1.6%밖에 안 빠져요. 여기 아직까지 버티고 있잖아, 자동차 부품. 디오. 안 빠지려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나중에 돌았을 때 관심 가져라. 이 상단에 있는 거. 현대차 좀 시원찮아요. 아직까지 지금. S-OIL은 이제 무너지면 별로입니다. 이거 무너지면 이제 관심 있을 겁니다. 여기 살아있고 올라가야 살아있네. 추세 살아있는데. 무너지면 이제 시원찮아요. 밑으로 갈수록 순위가 떨어진다 했습니다. 밑으로 갈수록 이제 낙폭 있는 것도 제법 있죠. 야, 마우스 어디 갔냐? 그죠? S&T 모티브 이런 건한 4만 4천 원 정도 오면 이거 관심만 가져볼 필요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좀 지저분했어요. 이거 봐봐. 한온 시스템 이런 거안 빠진다니까, 잘. 그죠? 보령 제약은 이제 무너지네. 어쩔 수 없이 무너지네. 그죠? 한번 갔다가. 야, UTI도 뭐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있는 슈프림하고 이런 애들 박살나고 있는데, C9 텍 이런 애들 박살나고 있는데,
보세요. 그죠? 근데 UTI 외가 딱 버티고 있거든. 이거 뭔가 하면 카메라, 핸드폰 카메라 겉에 보면 유리 있죠? 그거 만든 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볼게요. 강화 유리 맞네. 오케이. 이거 관심 가지십시오. UTI 상당히 딱 올립니다. 이거 뭐 있어요. 뭐 있으니까 버티지. 안 그러면 안못 버텨요. 딴게 박살이 나는데. 기관 내국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 낙폭 그렇게 심한데도 꾸꾸다이 버티는 애들이 다음에 시장 반등 나올 때 최고 잘깔 거예요, 아마. 지켜봅니다. 살아있는 방송 아닙니까? 그죠? 이녹스 첨단 소재, 이것도 한번 관심 가질 필요 있어요. 디스플레이, OLED, 이런 쪽 소재. 이렇게 딱 준비해 놓는 겁니다. 그렇다가 나중에 딱 돌아서면, 야, 이게 일진 다이아는 조금 심하게 빠지거든. S1 이런 거 보십시오. 뭐 날라간 거. 날라가기 전에 분명히 딱 넣어놨습니다. 이거 분명히. 여기서 딱 올라탔다고 딱 넣어놓은 겁니다. 푹 날라갔어요. 아, 이게 반복되는 거지만 네이버 이런 거 여기 밑에 푹 빠지면 땡큐하고 잡아 넣어야 돼요. 야, 슈프림은 아까 무너집니다. 이 지문 인식이거든요. 핸드폰이나 이런데, 전자기기에. 무너집니다.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무너지네요. 바트론 이것도 무너집니다, 이제. RFHIC 이것도 무너질 폼입니다. 나이스 신용평가 정보. 이거 관심 있어요. 핀테크 관심 있어요. 제일기획. 이게 제일기획이 한 번만 더 나오지 않을까요? 일단 상단에는 올려놓습니다. 그렇게 해보시라. 일단 쌍바닥 찍을지 말지. 쌍바닥 찍을지 말지. 자, 코스닥이 4% 빠졌는데 추가하러 간다? 와, 모르겠어요, 솔직히. 원래는 확률적으로는 올라가는 게 확률이 더 높은데 왜4% 빠졌습니까? 알수 없습니다. 알수 없어요. 여기도 4%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주 반등 한번 넣는 거거든요. 그렇게 걱정하던 상황이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네요. 저점 무너지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그 우려를 벌써부터 하고 있었어요. 벌써부터. 뭘 보면서? 벌써부터. 꼭 깨진다, 안 깨진다를 떠나서. 뭐처럼 될까봐? 2007년, 8년처럼 될까봐 걱정 되게 하고 있었어요. 보이시죠? 2007년도 끝내주게 올라갔어. 2008년도 하락 심하게 하다 반등하는 척 하다 밑에 깼습니다. 여기 상황하고 크게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2018년, 2017년도 강하게 올랐어요. 2018년도 푹 무너졌습니다. 반등하는 척 했어요. 반등하는 척 하다가 지금 다시 원위치 하단까지 왔습니다. 반등하는 척 하다가 다시 밀렸어요. 푹 하고 깨면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데 2018년부터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시장 잘 올라가고 있는데 웬 쓴소리. 이런 거다 저는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래 될 수도 있는데 개념 없이 꼭다리에서 따라 들어가고 막 그런 사람들 보고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며칠 안 돼가 푹 빠졌습니다. 방송 한번 보십시오. 주식 기초 강의에 보면 주식시장 잘 가고 있는데 웬 쓴소리라는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 이후에 얼마 안 돼가지고 밑으로 박살났습니다. 그 이후로 얼마 안 돼서 박살났다고요. 기관이
구원투수 역할 확실하게 하려고 하고는 있네요. 자, 요거 자세히 볼게요. 여기 보이시죠? 자, 코스피가 기간 2천억 사주고 있습니다. 개인, 외국인 물량 다 받아주고 있어요. 거의 연기금이. 그죠? 금융투자도 좀 들어오고 있고요. 자, 그 기조가 현재 7월 말부터 쭉 사들어옵니다. 그죠? 연기금이 쭉 사들어와요. 땡큐. 일단 땡큐. 이거 없었으면 끝장났습니다. 코스닥 그에 비하면 매수세 한 3일 전부터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인 겁니다. 하루 빚질금 들어오긴 했는데, 그죠? 연기금이 코스닥은 잘안 사죠. 금융투자는 좀 사들어오네. 그런데 외국인이 안 사주면 못 가요. 선물 기관이 선물 막 사들어와요. 잠깐만. 수량. 아, 놀래라. 자, 기관이 선물도 사들어와요. 현물도 사들어오고요. 지수 방어하는데 지금 엄청 노력하고 있다. 일단 그렇게 생각 듭니다. 연기금은 선물은 많이 안 사들어오고, 금융투자가 선물 많이 사들어오네. 왜 많이 사들어오지? 이거 관심 한번 있어 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거는 좀 이따가 옆에 거 보고 말씀드릴게. 풋옵션을 개인이 일단은 한 90억 가까이 샀어요. 자, 저번 월물 6월 월물 이후로 기관 외국인 선물 누적 현황을 보자면 매도 많이 때려놨네. 그죠? 보이시죠? 이 파란 게, 아, 그러니까 녹색이 기관이거든요. 자, 저번 그냥 간단하게 저번 월물만 가지고 3만 계약 정도 매도 때렸다가 지금 한 15,000 계약 걷어들였네. 그죠? 매도 포지션 잡고 있던 거 슬슬슬 걷어들이는 것 같다. 외국인은 4만 계약 가까이 갔다가 그 중간에 여기 5,000계약까지 밀은 적 있습니다. 여기 4,000계약, 그죠? 여기 2만계약 가까이 갔다가 15,000계약 던지면서 4,000계약으로 확 축소시켰다가 다시 한번 들어올렸다가 지금 또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기관 외국인이 큰 포지션을 보면 지금 선물도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누적 상황을 보면 기관은 사고 있는데 안 올라가고 빠지고 있죠? 외국인은 팔고 있죠? 외국인 힘센 거예요. 외국인이 주도적으로 던지고 있고요. 기관은 그냥 대놓는 정도. 던지냐? 그래, 대줄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융투자가 지금 선물 하방 때려놓은 거 조금 굳어들이는 것 같아요. 그죠? 외국인도 하방 포지션이거든요. 개인만 상방 포지션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뭐라고요? 옵션 만기일입니다. 풋옵션 대박이에요. 두 배. 3배 막 나고 있습니다. 콜 옵션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중요 시점입니다. 이왕 열심히 방송했으니까 12시까지만 딱 하겠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이제. 말도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뚫어야 돼요. 여기 뚫고 올라가야 돼요. 여기 뚫고 올라가야 다음 상황 이야기해 볼수 있지. 야, 이 고수당 밑으로 깨고 내려가면, 야. 기아차는 올라갑니다. 0.93이에요, 브러스. 야, NC 소프트하고 기아차는 진짜 세요, 지금 상황에서. 코스피는 반등하려고 폼 잡고 있는데, 코스닥은, 와, 휘청하고 한번더 쳐지면 끝장날 것 같은데요. 제가 정확하진 않는데, 스탁론 반대매매 시간은 1시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하진 않는데, 아직 안 왔다 이거죠, 그 시간이. 그럼 반대매매 팍 나와버리면 더, 후장이 더 빠질 수도 있는데, 참, 걱정입니다. 개인들은 물타기 잘하거든요. 물타기 해가지고 지금 간들간들한 반대매매 1분 직전 현상 천지일 겁니다. 자,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아침부터 목 다신 거 보이시죠? 가수가 이렇게 목이 쉬어가 될 일이 아닌데, 저 목이 말을 많이 해서 목도 별로 안 좋고요. 몇 시간째 했습니까? 8시 50분부터 했으니까 10, 11, 12, 3시간째 지금 실시간 방송하고 있어요. 그죠?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이렇게 할수 있지. 아니면 상당히 힘들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자, 구독 안 눌렀다. 구독도 좀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종 모양 딸랑딸랑 모든 알림 수신 되도록 종 모양 그렇게 설정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주위에 공유 한번 날려주십시오, 나중에. 방송 그냥 공유 날려도 되고요. 방송 공유 날리면서 밑에다가 유튜브에 닥터케이 치면 되는데 방송 내용 괜찮더라 생각하시면 그렇게 좀 날려주십시오. 그게 여러분들도 좋아지고 저도 좋아지는 겁니다. 왜냐? 제가 여러분들이 사랑해주시고, 그죠? 리액션도 좀 있고, 그래 해야만 제가 힘이 나서 더 열심히 할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 방송 많이 듣고 도움 될 내용들 더 많이 받아갈 가능성 높은 거 아닙니까? 도움 안 된다 생각하시면 안 들으시면 되는 거고, 그죠?
요즘 시장 상황이 진짜 만만치 않아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보여드리고 제가 마무리 할게요. 뭔가면요, 지금 시장 상황이 예전에 2008년도 상황하고 많이 비슷하다 이겁니다. 그게 없나? 뭔가 하면 제가 강의하고 할때 그거 하면 되겠네. 제가 강의하고 할때 제일 앞장에 항상 펼쳐놓는, 그리고 예전에 방송 타이틀로 제가 즐겨 올리던 사진이 있습니다. 이거 서울에서 강연회 했을 때 여러분들 다른 강연회하고 비교하지 말아 주십시오. 54페이지짜리 자료 드렸습니다. 2000명 구독자 돌파해서 서울 갔습니다. 이 사진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패러디한 건데, 스카이캐슬 패러디한 건데, 닥터케이캐슬. 어머니, 전적으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알겠으면 1번 눌러, 예야!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고, 수익은 잘 챙기고, 손절은 미련 없이. 시장 판단과 수급이 우선이다. 그게 주식 투자 오계명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책 초안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거 2008년도에 최저점 구간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 있잖아요. 최저점 구간 있죠? 거기에서 모든 종목에 가깝게 한가 놓은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날이 모든 종목에 가깝게 상가 놓은 겁니다. 이거 너무 시사하는 바에 있어서 제가 아마 주식 한동안 이거를 들고 갈 건데, 그죠? 야, 이거 뭡니까? 이 정도는 아닌데, 비슷해요, 지금. 뭐가 비슷하다? 이 보세요. 뭐, 벌었습니다. 보이십니까? 벌어요, 거의. 아까 그 정도까지는 안 돼도, 음봉 크기 보세요, 음봉 크기. 이 장난 아니에요, 이 지금. 그죠? 그게 자꾸 얼굴이랍니다. 머리에. 자꾸 그게 매치가 자꾸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K. 점심시간 다 됐네, 그지? 형이 오늘, 어? 그지? 실시간 방송 오늘 하고 있어. 와, 이게 자꾸 매치된다 이거죠. 그죠? 아, 장난 아닌 상황입니다. 그죠? 그런데 겁 없이 달라들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무작정 달라든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라고 시장 난리 부르스를 추는 거 아닙니까? 코스닥이 하나도 없잖아요. 오늘 코스닥 4% 넘게 두들맞잖아. 그거 하나 그냥 종목이라 칩시다. 그죠? 뭐4%안 두들맞잖아. 그것뿐입니까? 저기 위에부터 하지 말아 했으니까. 바이오 하지 말아 했으니까. 그것만 안 했어도 얼마나 세이브 되는 겁니까? 지지와 저항을 안다면 코스피도 하기 힘든데 코스닥은 더더욱 못한다니까요. 맛보기로 잠깐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 뭐 강연회 가면 뭐 들을 만 하던가요? 다른 강연회? 주식 시장이 어떻고 저떻고 한 1, 20분 하다가 유료 회원 가입하라 그거 아닙니까? 그거 갔다 와가 무슨 짜다리 큰 도움 됩니까? 이거 딱 보시면 전부 차트 하나하나 전부 다 캡처해가지고 그죠? 전부 설명 다 해가지고 이거 그거예요 거의 그죠? 여기 셀트리온 얘 하나 뭐라고 해놨습니까? 주식 투자의 대전제 우량주를 우상향할 때 모든 이평선 밑에 깔아놓고 양봉이 설때 매수 그때 기관 외국인 매수하는지 여부 체크하고 추세 꺾이면 매도하고 접근하지 않는다. 셀트리온의 예라고 해놓으면서 매수 포인트는 여기를 했습니다. 여기 32만원대가 매수 포인트 아닙니다. 아픈 데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 인근에 우량한 주식 맞아요, 셀트리온. 그죠? 지금도 우량한 주식 추계는 속하는데 뭐가? 추세가 아니에요, 추세가. 우상향할 때가 안 되는 겁니다. 우량한 주는 맞는데. 그리고 저기 꼭대기 사라 했습니까? No. 그죠? 이평선 밑에 딱 깔아놓고 양봉 설때 이럴 때 해라 해놨지 않습니까?
그때 기가 내고 사는 거 봐라고. 수급 들어온지. 여기 수급 들어왔어요. 끝내주고 갔어요. 추세가 꺾이면 매도하고 접근하지 않는다 하지 않습니까? 추세 꺾인 게 여기거든. 거의 맨 마지막은. 아무리 중장기 들고 와도 여기 30만 여기 무너지고 여기 무너질 때 끝난 거거든요. 더 빨리는 여기고요. 추세 무너지는 자리 좋은 시절 끝났다 해놨지 않습니까? 2월 달에 벌써 그런 이야기를. 물론 그 이야기는 2월 달에 여기 그죠? 얼마입니까? 하이닉스 우량주라 하더라도 매수해야 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 우량한 주식 우상향할 때 모든 이평선 밑에 깔아두고 인접한 가격에서 이런 데서 사라고. 이런 데서 그죠? 그리고 여기 추세가 이렇게 무너지면 안 좋으니 가지 말자. 그래서 안 하다가 다시 돌아서고 하면 하자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240일 지지하고 상승한 패턴 이런 거.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컬러풀하게 해가지고 강연에서 주는데 봤습니까? 이렇게 주는데 봤어요? 한번 좀 알려주세요. 없을 겁니다. 잘 없어요. 있어도 30만 원, 50만 원 받고 할 겁니다. 그죠? 저도 무료는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누구 못지않게 상세하게 진짜 저거 하나만 달달달달달 하면 될 수 있을 정도다. 우리 K는 다음에 강연회 하면 와라. 저거 족보집을 꼭 받아가도록. 이제부터 공짜는 절대 없어요. 진짜입니다. 제가 공짜로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룹가에도 공짜로 해주고 그랬어요. 바로 옆에 딱 앉혀놓고 마치고는 맛있는 거 사주고 이랬는데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그래봐야 소용없다는 거 알았어요. 이제 절대 공짜 없어요 이제. 무료 채팅방을 2년 넘게 했어요.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때 돼서 안부 인사 한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잘못했나? 자기들 돈 벌게 해주고 했는데 뭐가 그리 잘못된지 모르겠습니다. 풀빵질러가 20%씩 먹고 한게 한두 번도 아닌데 그죠? 다 먹은 건 기억 속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죠? 코스피는 반등하려고 하는데 코스닥은 좀처럼 반등 잘 못할 것 같아. 느낌이. 코스피는 반등할 것 같은데 코스닥은 꼬꾸라질 것 같아. 왜? 옆에 있는 종목들이 푸른 파도에 물결을 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좀 전에 봤는데 퍼래요 이거. 어느 하나 멀쩡한 데가 없습니다. 코스닥. 셀트리온은 아까 방송 초반에 5% 마이너스였는데 7.3%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이야, 메디톡스도 아까 11%였는데 14% 가까이 빠지고 있어요. 이거 반등 못할 겁니다. 내가 보기엔 쇼크 더 나와야 됩니다. 제가 보기엔 쇼크가 나올 것 같아요. 개인들 막 툼에 두두두두두두 나오고 난 다음에 진정이 돼도 될 겁니다. 점심시간 지나고 아마 아까 말했던 내용이 맞으면 스탁론이 반대매매가 한시돼서 나온다면 아마 그때 투매 나올 가능성 상당히 있다 생각합니다. 본인이 판단하십시오. 말의 뉘앙스를 듣고 본인이 판단하십시오. 이거 좋아 보입니까? 이거 좋아 보여요? 거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이거 좋아 보입니까? 제
제가 17만 깨지면 15만 초반은 올 거라 그랬습니다. 그때 비웃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합전방송 가면 있습니다. 돌려보십시오. 여기가 깨지면 15만 초반 보여요. 딱 그랬습니다. 15만 초반 깼어요, 지금. 우리 K야, 너 방송 거의 다 들었으니까 그런 말 했냐, 안 했냐. 여기, 이거 17만 깨지면 안 됩니다. 이 깨지면 15만 초반 옵니다. 그랬어요. 들었다, 안 들었다. 왔네. 더 깨지면. 13만 초반 올수 있습니다. 더 깨지면. 저는 이론을 말씀드려 볼게요. 수긍 가는 만큼 행동으로 옮기세요. 여기 상단에 21만 4천원입니다. 여기 하단이 17만 2천원에 박스권 비슷하게 그리다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박스권 여기만큼 폭만큼 빠진다 봤을 때 4만 2천원의 폭입니다. 여기 폭, 4만 2천원 폭. 그럼 여기서 4만 2천원 빠진 다음에 13만원 넣으네요. 13만원 넣습니다. 목표치가 13만 4천원 넣으네. 목표치, 하락 목표치는 13만원, 13만 4천원권이 눈에 들어옵니다. 저는. 제 눈에는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기 앞전 저점. 판단은 본인이 하십시오. 이상하게 끼워 맞춘 건지, 요거 사진 찍어가지고 집 근처 증권사 들고 가보십시오. 어떤 애가 자신은 여기 폭만큼 빠졌으니까 여기서 여기 폭만큼 빠질 거라고 예측을 그런 식으로 목표치를 가져온다면 셀트리온이 13만 초반까지도 빠질 수 있다던데 걔 주식 좀 하는 애예요? 아니면 진짜 실력 없는 애예요? 한번 물어보시고 걔가 이야기하기로는 여기가 셀트리온이 하락 추세 완전 하락 추세니까 상승 추세 전환하려면 상당히 힘들 거고. 이러한 추세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하기 상당히 힘들고 영업이익도 안 좋게 나올 확률이 되게 높고 여기서 올라갔어야 되는데 자, 그것까지 해드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실패했다. 그리고 밀려버렸다. 아주 안 좋다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걔가 주식 좀 하는 애인가 아닌가? 사진 찍어가 들어가 물어보세요. 바로 옆에 있는 증권사 가가지고. 그죠? 한번 물어보라니까요. 야, 뭐 크게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것 같네요. 그럴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 안 하면 걔가 실력 없는 애입니다. 사진 딱 찍어가 들어가 보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지 안 할지. 목표치가 13만 4천원까지도 넣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 번에 다 그렇게 간다는 이야기는 꼭 아닙니다만 반등하다가도 못하고 하면 밀리면 거기까지 보입니다. 일단 이거 방송 타이틀로 딱 올려놓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두고두고, 그죠? 맞는지 틀린지에 대해서 의논 한번 해보죠. 셀트리온,
추가로 무너지면서 하락 목표치는 13만 4천원 정도로 나오네요. 13만 4천원 근처 가면 제가 맞는 거예요. 위로 강하게 반등하면 제가 틀린 겁니다. 13만 4천원 정도로 밀리면 제가 맞는 겁니다. 맞는지 틀린지 한번 보겠습니다. 빠져. 셀트리온 8%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추세? 분봉도 하락 추세에서 여기 튕겨가지고 못 올라가면 밑으로 꼬꾸라져요. 13만 4천원까지 빠질 수 있어 보인다 했습니다. 오늘 아니라도. 기아차는 더 올라갑니다. 0.93. 이거 삼성전자 반등할 것 같아요. 삼성전자 반등할 것 같다니까? 삼성전자는 반등하고. 카카오도 반등 가능해 보입니다. 코스피는 반등 조짐이 좀 보이는데 코스닥 잘안 보여요. 자, 미님은 상단에 내용들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닥터케이 유료방에 가입하십시오. 본인 자유입니다. 뭐 억지로 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닌 거다 알고 있습니다만 실시간으로 체크해 줄 사람이 하나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가입하십시오. 8.5%도 빠집니다. 셀트리온 13만 4천원까지 열려있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KMW 안 던졌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이거 잘 챙겨라고 그랬거든. 다 던져라고 그랬습니다. 추가로 더 빠져요. 안 던졌으면 먹은 거다 토하는 거 아닙니까? 딱 챙기고 끝. NC소프트도 챙기자 그랬어요. 더 올라가도 내거 아니고 이거 시장 개판인데 챙겨내고 플러스.
끔찍합니다. 지금 끔찍해요. 4.5% 빠지고 있어요, 코스닥. 더 빠질 것 같았는데, 일단 더 빠지고 있습니다. 할 말이 없네. 코스피는 여기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 반등 가능한 구간이거든요. 코스닥은 이게 깼어요. 더 빠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뭐 제가 개 망해가지고 와 하는 게 아니라 와 너무 많이 빠져요. 이끝 아닌 것 같아. 끝 아닌 것 같다니까. 아까 아침에 외국인 한 3천억 팔것 같다 그랬잖아요. 3천억도 나올 것 같아. 지금 1200억 아닙니까? 절반 왔거든요. 3시간 남았거든요. 와, 그나마 기관이 받아줘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요거 코스닥은 누가 받아준다? 케인이 받아주고 있네. 끝장난 거예요. 끝장난 겁니다. 아유, 진짜 정신 못 차리네, 진짜. 주식을 개뿔도 모르면서 하니까 그렇죠. 제가 지금 막말 좀 할게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오늘 사는 코스닥 개인 누굽니까, 도대체? 이거 1에 빠진 데 사고 싶어요? 뭐가 좋아서 살 건데, 도대체? 뭘살 건데, 도대체? 뭐가 좋아서, 어떤 종목이 좋아서 사고 싶은 건데, 도대체? 물어보고 싶습니다, 진짜로. 손딱 놓고 안 하는 게 완전, 손딱 놓고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 컨트롤 하는 정도, 그것도 보수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400억, 420억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 던지는 거다 받아주고 있어요. 지금 지수가 이렇게 밑으로 꼬꾸라지는데, 이렇게 꼬꾸라지는데 완전 개판 나가지고 팍 흐르는데, 붉은 간안 보이고 팍 흐르는데, 와, 장난 아니에요, 지금. 장난 아닙니다. 얘는 왜안 올라가냐? 아침에 셀트리온 가지고 이야기할 때만 해도 5% 마이너스였는데 8.5%입니다. 지금 마이너스. 셀트리온 때문에 병 나가 들어 놓을 사람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유료방에도 셀트리온 물려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던져래도 안 던졌어요. 던져래도. 어떡하냐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던져래는데도 안 던지고 있으면. 올라갑니까? 손실 많아가지고, 그분은 27만 원이 단가거든요? 올라가냐고요. 내 손실 많이 본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주식은요? 내가 전 재산 다 날려보세요, 주식이. 그거 봐주려고 올라가는지. 아니라니깐. 추세 무너지고 밑으로 빠지기 시작하면, 그거 아무 내 단가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거를 진짜 마음속 깊게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전에도 그런 분 계셨습니다. 30% 이상 빠져가지고 못 던지겠습니다. 손실이 너무 커요. 던지라고 이야기했는데 한 일주일 있다 또 물어봤습니다. 던졌습니까? 아니요. 그럼 그 앞전보다 손실이 커서 못 던진다는데 앞전보다 손실이 줄었습니까? 아니요, 늘었습니다. 그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게 안 던지고 있으면 올라가는 건 재수가 진짜 확률이 줄어요. 없어요. 많이 없어요. 왜? 20% 30%씩 빠진 거는 추세 완전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올라올 확률이 되게 떨어집니다. 아, 코스피도 빠질라고 폼 잡고 있네. 카카오도 먹은 거좀 토했고, 와, 삼성전자도 밑으로 무너뜨리려고 폼 잡네. 맞춰야 되는데 점심도 안 먹고 있습니다. 입맛 다 떨어졌어. 와, 옆에 보니까 징글징글합니다 지금. 아, 이거 보니까 징그러워요, 지금. 와, 이거, 보이십니까? 전부 퍼레, 와. 자, 일본, 중국, 이제 점심시간일 텐데요. 일본 낙폭 심하고요. 2.3% 빠지고 있고, 중국도 낙폭 좀 있습니다. 0.6 정도 하락입니다. 미국
미국 다우 선물이 1.17 하락이고요. 나스닥 선물이 1.59 하락입니다. 야, 트럼프가 자초한 거 아닙니까? 아휴, 5% 빠졌어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낙폭 심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5% 하락이고요. 이게 아마 몇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인 것 같은데, 코스닥 5.10% 빠지고 있고, 코스피도 2.51%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장 낙폭 상당히 심하고, 어느 섹터 하나 플러스권 잘안 보이고, 통신주 하나 조금 강세 보이고 나머지 거의 전 권역의 종목들 팔았습니다. 특히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비롯한 제약바이오 박살나고 있고요. 5G 휴대폰 박살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남북경협 등등등 그동안에 테마주 이러면서 올라오던 코스닥 종목들 전부 박살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너무 안 좋은데 코스닥 접근하지 말자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참고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힘든 시장이지만 여러분들 식사도 좀 하시고 건강도 좀 챙기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마음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시장 낙폭 상당히 심하고 블랙 먼데이라 할수 있을 만큼의 낙폭, 미국도 같이 지금 현재 선물 같이 그리고 아시아권 같이 낙폭 심하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오전 방송까지 했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광고 좀 봐주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즐거운 시간 되시기가 참 힘들겠습니다만 어쨌든 화이팅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자, 전 내일 아침에 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